장마 때에만 퍼포로 되는 계절 퍼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퍼포들이 담소들과 한데 어울려서 금강산 가는 곳마다 장쾌한 퍼포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포 계절에는 우리 금강산에 20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퍼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퍼포가 우리 금강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령령 구역에 있는 구령퍼포입니다. 저희 구령퍼포는 우리 금강산의 주봉인 기러봉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걸작이물이 합쳐져 흐르다가 바로 유돌개의 담소가 합쳐져 이루어진 창팔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저 원래 이 구령퍼포의 높이는 73m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이 많을 때는 그 길이가 120m나 됩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퍼포의 그 모습이 웅장하고 빛에 차서 우리 금강산 4대 명퍼포 중에서도 제일 가는 퍼포로 되고 있습니다. 외금강에서 으뜸 가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구령련 구역에 있는 금강산 4대 명퍼포의 하나인 비봉퍼포의 모습 또한 장관입니다. 옷같이 맑은 물이 누워서 흘러내리는 억류퍼포를 비롯한 이름난 퍼포들에서 흐르는 퍼포수가 담소들마다의 차 넘치는 억류동은 퍼포 계절의 경치를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산 4대 명퍼포의 하나인 억영퍼포입니다. 억영퍼포는 내금강 구성구역에 있는 이계단 퍼포인데 그 퍼포의 최종 길이가 31m입니다. 억녀봉과 영랑봉 사이에 흐르는 물이 합쳐져 흐른다고 해서 억영퍼포라고 하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고 해서 일명 저양퍼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영퍼포는 주변의 울창한 수림과 좌를 잘 이루어서 퍼포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장쾌한 퍼포소리, 물소리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 계절의 금강산은 소나졸승 명승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더욱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